고향에 계속 살았다면 소풍으로 한 번쯤 다녀왔을 그곳. 높이가 무려 75m로 폭포 소리가 온 고란을 울립니다. 그 소리가 십리 밖까지 메아리쳐 간다고 해 울림 폭포라 이름 붙였다고 하는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족 관광객은 물론 수학여행 온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소풍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점심 도시락. 울림 폭포 소리를 배경 삼아 먹으니 더 꿀맛이겠네요. 강원도 천리군 천리기 즐거급전학교에서 왔습니다. 사학업 1학년 1반 김성림입니다. 저는 방학을 이용하여 동무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단체로 놀러온 북한 주민도 만나볼까요?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데 메뉴가 우리에게도 익숙한 삼겹살입니다. 고소한 삼겹살에 대동강 유추까지 곁들이니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식사 후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 한쪽에서는 게임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아이들 노는 모습은 모두 비슷한 것 같네요. 고란에 울리는 고향의 소리. 십리 밖, 백리 밖을 넘어 임동호 할아버지가 있는 남한까지 울려 퍼질 수 있을까요?